출시하는 시기 자체가 좀 늦었어서 그렇지. 이 픽스 스타리그에서는 충분히 실력을 발휘할 만큼의 어떤 실력을 가진 선수라서, 예, 많은 분들이 또 검색을 해주시는 것 같고, 이해준 선수 진지해졌어요. 진지해졌죠. 네. 진지해졌는데 어떤 경기를 보일지는 바로 경기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해준과 박지호 선수 경기인데요. 네오 일렉트릭 서킷입니다. 바로 가도록 하죠. 자, 박지호 화이팅 여기서 112개, 지드님께서 여기서 18개 감사합니다. 네, 박지호 선수가 화이팅 했습니다, 이번 경기에.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7시 노란색 프로토스 박지호 오늘 진지합니다. 박지호 선수. 자, 진지한 네. 표정에 오늘 뭐 진짜 경기 이기려고, 물론 이기려고 와야 되는데 네. 즐기려고 뭐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래서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준 선수도 본인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도발의 재미도 있긴 했었고, 본인이 생각했을 때 박지호 선수를 좀 쉽게 생각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나오는 건데, 이번 경기에서도 공격적으로 할 테지만 확실히 좀 이득을 봐야지 꼬라박으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세련된 플레이, 그리고 정제된 플레이,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세레머니 전에는 경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에서 이겨야지만 세레머니도 빛을 발하는 거지. 사실 이 픽스 스타리그에서는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 모두 다 이렇게 진지한 표정으로 이제 경기에서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경기들도 나오고 있고 말이죠. 이기고 나서 세레머니도 늦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순서죠, 사실. 다시 이해준 선수입니다. 네. 이해준 선수. 뮤탈에 대한 어떤 선택 자체는 탁월했거든요. 이게 사실 토스 입장에서는 스타게이트 체제를 배제를 했기 때문에 흔들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득을 못 봤다. 아, 이 지금은 심리 상태를 좀 더 이제 진지하게, 지금 얼굴 모습도 그런 모습이에요. 진지해진 모습입니다. 아, 이성원 10년 팬님께서 여기서 10개 감사합니다. 또 오셨어요. 저분 또 오셨네요. 10년 팬분. 예. 그렇습니다. 원래 지난주에는 12년 팬 아니었나요? 아, 10년 팬 다른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다른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년 정도 나이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테디님 여기서 119개 감사합니다. 한사뚱 초콜릿 50개 감사드리고요. 자, 앞으로 나가고 있죠, 박준수. 네, 강현대 이종민은 예전에 그 저희가 그 스타크래프트로 여성부 리그도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김동준 해설하고 같이 이제 해설을 했었던 그런 그 리그인데, 거기에 이제 강현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이종민 선수도 나왔고요. 엄재경입니다. 지난주부터 하나씩 이렇게 계속 주고 계세요. 김창선 PC방 하나. 대박 났죠? 네. 아, 대박 났어요? 네, 잘 됐습니다. 전 뭐 지점도 있고. 네. 오.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야, 승원자 커피값 여기서 100개. 혼자인 걸로 여기서 100개 감사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자, 커피값이 비싸네요. 자, 드론. 요즘 커피가 좀 그렇더라고요. 자, 여기서 드론 견제로 앞마당 못 먹게. 이번에는 좀 앞마당을 먹는 더블 넥서스 시도를 하네요. 약간의 시간이라도 끌고 프로그램 또 꼼꼼하게 박지호 선수 정찰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박지호 선수의 장점이 뭐냐면요, 조금 상대의 스텝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빌드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아까도 분명히 스타게이트가 사실 있어야 정석 아닙니까? 근데 정석을 조금 이제 비틀어 놓으니까 이해준 선수가 좀 생각지도 못하게 좀 이렇게 서두르는 김캐리 커피가. 고맙습니다. 예,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100개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이 가스를 빨리 올리고 있잖아요. 역시나 예준 선수는 좀 공격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프로브로. 네, 그렇게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제 쓰리가스 지역까지도 가져가면서 뭔가 이제 뭐 뮤탈리스크라든가 이런 거에 힘을 쓸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맵 자체가 어떤 그 러컬을 통한 어떤 넘기기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방법이 구사될 수가 있고, 드랍 형태도 네. 뭐 정석적이진 않지만 이런 맵에서 또 가능합니다. 예,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드랍류의 공격이라든가 혹은 벽을 넘나드는 뭐 뮤탈스크 플레이 하기에는 위치가 딱 좋게 걸렸죠. 지금은 이해준 네, 선수가 바로 방향이죠. 네, 자신의 앞마당이 상대방 본진 쪽으로 지금 향해 있는 이런 위치라면은요. 자, 박지호 선수나 이해준 선수나 뭐 서로 지금 빌드 자체가 그 정석적인 운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서로 그 난전의 게임도 뭐 워낙 많이 했고, 둘이 그 평소에도 네. 개인 방송할 때 게임하는 거 보면 서로 상대적으로 비슷합니다. 네. 네. 치고받고 치고받고. 자,
하지만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이해준 선수 경험은 박현 선수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유일한 개인이고 또 픽스 스타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나오는 선수들의 이름값도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를 임하는 데 있어서 준비성도 이제 선수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어떤 질 자체가 지금 높게 잘 나오는 거죠. 재밌게. 그렇죠. 개인 방송을 끄고 연습을 한다. 네, 선수분들이 대부분 풍선을 포기를 하고. 네. 네. 아니, 안 보이시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픽스 스타링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중요하죠. 예. 그리고 이제 무게감이 달라졌습니다. 확실히. 예. 이거는 뭐 확실하게 뭐 지난 그 스타리그가 가벼웠다 이런 뜻이 아니라 무게감이 조금 더 가중됐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해야 될 정도입니다. 컨트롤 싸움에서 안 지겠다라는 선수 간의 어떤 기싸움. 아, 이거 질러 압박도 좋고요, 지금 현재. 네. 박지호 선수 이러면서 스타게이트 바로 오고 네.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는 뭐 토스가 저그를 상대하는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죠. 여기서 이긴 선수가 승자죠. 한상봉 선수가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승자죠, 패자죠. 자, 어쨌든 드론들 뽑으면서 자, 이해준도 저글링 움직여주기 시작합니다. 네, 일단 뭐 히드라 리스크댄을 올린다던가의 모습보다는 야, 이거 뮤탈로 안 먹어. 이거 지금 또 뮤탈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 뭐 스콜즈 띄우면서 어떤 가는 형태보다도 뭐 뮤탈 띄워가지고 한번 승부를 보는. 그렇죠. 그러니까 앞선 경기의 어떤 후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번 게임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네. 마인드일 수도 있어요. 예. 뭐 히드라 계열로 가려면은 그 본진의 미네랄 쪽에다가 해처리를 지어도 사실 충분했었죠. 예, 자원적으로. 그런데 이제 쓰리가스를 굳이 갔다라는 거는 뮤탈 쪽으로 좀 상대방을 흔들면서 혼을 빼놓고 예, 네. 그다음에 이제 확장을 하든 하겠다라는 운영을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이고요. 근데 이에 맞서는 지금 그 박지호 선수는 아, 카이안이 배우면서 337개 또 337개. 와, 337이네요. 337. 아, 337 두고. 예. 응원 337 박수죠? 아, 그렇죠. 네. 한번 할까요? 아니요. 네. 자, 아 픽스 스타리그 파이팅. 자,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지금 근데 박지호 선수는 일반적인 뭐 커세어 다크나 커세어 그 공발업이나 이런 게 아니라 커세어 리버예요. 네. 커세어 리버죠. 그렇다면 더욱더 뮤탈리스크 체제나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 공중을 뺏기면 커세어 리버는 답이 없습니다. 네. 컨트롤 실수가 나오면 안 돼요. 이진도 마찬가지로 커로보 운영을 참 잘하죠 박지호 선수가.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의도를 얼마나 빠르게 캐치를 하느냐입니다. 지금은 자, 커세어 네, 이 커세어를 얼마만큼 안정적으로 시키느냐. 네.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자, 본인 좀 캐논이 지금 한 개 있어요 지금. 네, 캐논 하나 그다음에 뮤탈리스크도 이제 스컨지 한 쌍 지금 데리고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본진아 쪽에서 캐논 하나 딱. 와, 지금은 자, 지금은 커세어 가장 안전 상황이거든요. 하나. 이해준 한 번에 찌르기. 네. 얼마나 앞선 첫 번째 세트에서 뮤탈에 대해서 한을 품었으면 한을 품었죠. 또 뮤탈을 갑니까? 네. 또 커세어 또 조심해야 돼요. 네. 아, 또 잡힙니다. 아, 또 커세어. 이야. 그렇죠. 저런 표정이 나와야 철구죠. 이러면 커세어 리버는 망한 거예요. 이길 수 있을 때 저런 표정을 리버는 리버는 지금 이해준 선수 입장에서 보면 그냥 기어다니는 애벌레일 뿐입니다. 그래서 마치죠. 이건 충분히. 예, 이거는 할 게 없으니까 달리는 거고 본진한 쪽을 어찌됐든 막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야, 커세어를 너무 네. 쉽게 잃었어요. 그러니까 박지호 선수가 좀 방심했죠. 이게 만약에 뮤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은. 캐논이 좀 더 빨리 건설됐어야 되는데 허를 찌르는 거였습니다. 허를 찌르는 거였어요. 야, 이해준 선수의 카메라 의식. 네, 카메라 찍을 거라 예상을 했나 봐요. 그렇죠. 저런 표정이 나와야지 지고 나서 우울해하는 철구는 철구가 아닙니다. 그렇죠. 아, 예. 야. 어쨌든 뭐 이러면은 사실 본진 쪽 피해가 너무 크죠, 박지호 선수.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대는 세이카스에서 계속 이제 자원 수급 해가면서 뮤탈리스크로 프로브만 커세어가 있는데도 프로만 공격해요. 전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아, 이리로 커세어 한 키로 뭐하겠습니까? 캐논도 안 닿아요. 예. 아, 본진한 쪽에 이것도 지금은 언파워드 시켜놓으면 됩니다.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커세어 로봇 체제는 상대가 히드라서 좀 좋은 건데 하필 체제 이래야 스토가 됩니다. 이래야 라이벌 배치죠. 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지명식의 서로 간에 또 도발, 오늘의 도발, 경기 주거니 받거니 얼마 좋습니까? 아, 좋아합니다. 근데 1대1이거든요. 예, 아직 1대1입니다만은 그래요. 이런 표정이 아, 나와야 됩니다. 자, 진짜 신났네요. 자, 이렇게 되면 1대1 스코어인데 박지원 선수 입장에서는 약간 너무 뮤탈에 조금 당황한 듯한 네. 아, 지금 표정
게 약간 당황했어요. 그렇습니다. 뮤탈 그냥 한번 찌르기에 솔직히 너무 대응을 잘 못했습니다. 병력도 좀 뒤로 빼가면서 안마당 쪽으로 풀고 빼고 그 다음에 병력 최대한 생산해서 그 다음에 뭐 드라곤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뜬해갖고 싸웠어야 되는데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